전 세계적으로 한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2위라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서 8년 만에 골프를 시작한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방사포 시신문을 러시아의 전선으로 이제 무기까지 이동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변인 최연소 27살의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중국의 창업 아이템 1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짚어봅니다. 목줄이 없던 3마리의 반려견 주인이 결국 상대의 소송비까지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랑차가 소용이라고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타당한 불만일까요? 차에서 내릴 때의 기어가 P에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쓰시고 계시는 인공눈물 첫 방울을 넣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의사의 이유, 그 이유 짚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을 사용할 텐데요. 이것은 양치 전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양치를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시간에 오전 시간은 종교생활을 하시느라고 또 많이 바쁘실 거고요. 전 세계에서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유로운 주말의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 시사 상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과 같이 올라가는 영상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저희 구독자이자 시청자분께서 한국의 여기민을 살고 계시면서 부부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긍정이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 인터뷰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이 영상, 옆에 보이는 영상도 클릭하셔가지고 많은 공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한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전 세계에서 나라들 증가율이 한국의 순위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는 소식입니다. 한국이 작년에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이민자의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증가율입니다. 한류의 열풍의 확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14일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에 OECD 38개 회원국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한 사람은 6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직전의 기록은 2022년에 600만 명이었는데요. 1년 만에 10%가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높은 숫자의 증가율이죠. 퍼센트로만 본다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택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작년에 보다 13.4% 증가한 118만 9,800명의 이민자를 새로 받았다고 하고요. 2위는 74만 6,900명을 받은 영국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48만 8,400명에서 무려 52.9%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증가 비율로 보면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영국 다음으로 이민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온 이민자는 2022년 5만 7천 명에서 작년에 8만 7,100명으로서 50.9%, 즉 2만 9,300명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잠깐 짚어서 말씀드리면 통계학적으로 보고가 된 숫자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불법 혹은 이민을 통해서 왔지만 보고가 안 되거나 혹은 그 체류의 연장을 넘어섰다거나 이런 분포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국의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서 유학 연수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작년에 영국 외에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서 이 합법적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고요. 이민자의 유입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처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반대하는 여론도 각국에서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 주변에 있는 영국, 그리고 미국 주변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끝쪽에 있는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스웨덴, 캐나다, 영국이 이 유입하는 이민자에 대해서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국도 현재 증가율로 보면 OECD 38개 나라 중에서 2위라는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서 8년 만에 골프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외신들이 짚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8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아서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언론도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시작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상대 당인 민주당 쪽이죠. 팍스뉴스는 12일 한국의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을 감명시키기 위해서 골프채를 잡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두 사람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최소 5번 함께 골프를 쳤고 아베는 트럼프에게 금으로 도금이 된 골프채 골드 플래티드 클럽을 선물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언제 트럼프 당선인이 다른 세계 정상들과 골프를 칠 것이냐는 질문에 직답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의의 조언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최근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검찰 내의 체육대회 중에 골프 경기 이후에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에서만 12개의 개인 골프장을 보유한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죠. 골프라는 것은 사교 모임을 위해서가 목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의 그 트렌드는 분명히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가 이제 뭐 운동이라는 개념과 침묵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만 비즈니스를 위해서 골프를 친다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의 만남, 또 사적인 내용, 또 좀 껄끄러운 얘기들을 골프장에서 할 수 있고 친밀도를 높이면 뭔가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골프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외신들이 지금 다 전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골프를 시작한다는 한국의 대통령 얘기입니다. 북한의 지금 군사들, 전투병들이 러시아에 지금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사포라고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K9 자주포 개념이죠. 많이 들으셨던 자주포. 그런데 이 방사포의 70문, 70개라는 소리입니다. 70문을 러시아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얘기인데요. 즉 무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자주포와 개량형 방사포를 지원해서 이 중에 일부가 크루스크로 이동을 했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을 인용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내에서 생산한 170mm M1989, 즉 1989, 1989가 왜 붙었냐면 그때 당시에 생산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주포 50여 문과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개량형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로서 20문을 최근에 몇 주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M1989 자주포는 1989년에 생산이 됐으며 사정거리는 60km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소련은 구식 해안포를 북한의 원조에 줬는데 북한은 그 해안포를 역설계해서 모방 생산해 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체포.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에서는 1978년 황해도 곡산군에서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발견해서 이름을 곡산포 M1978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M1989은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고 촬영한 해가 1989년이라는 의미이고요. M1989은 M1978의 새로운 차체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위협을 할 때 있었죠. 북한에서 서울에다가 싹쓸이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위협을 할 때에 들고 나온 대표적인 장사정포입니다. 이 방사포는 이동식 발사대 한 대당 22개의 발사관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현재 무인기, 드론 이런 것에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과 생산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이 무기들을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전장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서 일부를 점령한 러시아 서부 도시로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탈환전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 결정이 됐는데요. 최연소입니다. 27살 여성인데 누구인지 또 상식적으로 짚어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본인의 입,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스피킹의 역할을 할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이번 대선 캠프에서 대신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을 발탁을 했습니다. 27살인 레빗은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캐롤라인 레빗은 나의 역사적인 선거운동에서 내신 대변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며 캐롤라인은 똑똑하고 강인하며 고도로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빗은 대학 시절에 소프트볼 선수로도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일기 트럼프 행정부 수반부의 백악관 공보팀에서 대변인으로도 일한 바 있다고 합니다.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배를 마신 뒤 백악관을 나온 그는 트럼프가 최근에 유엔 대사로 낙점한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의 공보를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뉴햄프셔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을 했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집권 때 첫 대변이었던 션 스파이서의 이후 여성만 3명을 연달아 백악관의 입으로 기용을 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제인 샤키 전 대변인에 이어서 현재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 등 여성만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백악관 대변인 중에서 최연소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때의 론 지글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2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최연소의 여성. 사진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겼죠. 창업 아이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새로운 사업거리가 없나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업 아이템의 1위로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역에서 조리 대행 서비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조리 대행 서비스, 즉 음식을 대신 만들어주는 서비스 뭘까요? 고객이 구매한 식재료를 전문 요리사가 직접에서 조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하이 재래시장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선전, 항저우, 난징, 이우 등의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재래시장과 소규모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의 가격은 요리에 따라서 6에서 20 위안, 약 1,100원에서 3,800원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조리 대행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퇴근이 늦어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한 젊은 직장인으로부터 건강한 식단을 원하는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신선함, 경제성, 편리함이 꼽힙니다.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가성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주방에서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고요.
특히 조리법과 맛을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리 대행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외식업계의 불황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서부터 1월달 초부터 8월달까지 전국 외식 매출은 3조 5천억 위안, 한화로는 무려 679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6.6% 증가에 그쳐서 최근에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단점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는 나름대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가닉 제품의 채소, 야채, 또 뭐 고기 이런 걸 다 샀습니다. 그래서 조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리 좀 조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그 조리사가 쓰는 프라이팬이 깨끗한지, 또 거기에 쓰고 있는 오일은 깨끗하고 좋은 오일을 쓰는지, 또 조리 과정에서 나름대로에 들어가는 양념들이 또 합법적으로 괜찮은 제품들을 쓰는지, 너무 저렴한 걸 쓰는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내가 주 재료는 좋은 걸 샀는데 막상 들어가는 서브 재료들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음식을 만들고자 주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조리 대행 서비스를 하는 요리사들의 입장에서 1,100원에서 3,800원 사이에 요리 대행료를 받는다. 즉 6에서 20위안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조리를 해야지만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요리를 하는 가스 비용서부터 또 인건비 그리고 뭐 불을 각종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유틸리티 비용. 그렇다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다 보면 빨리빨리 하겠죠. 왜? 사람들은 먹는 시간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점심, 저녁, 아침. 이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리겠죠. 그럼 내 음식은 얼마나 정성껏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내가 시간을 내서 조용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방식대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죠. 그런데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큰 개들은 나갈 때 입마개도 좀 해줘야 되고 목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산책을 시킨다고 데리고 나갔다가 다른 반려견들과 만나면 개들끼리는 상당히 반가워서 뭐 꼬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개들끼리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개 주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그 개 주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소송이 걸리겠죠. 자, 그 사건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목줄이 없던 세 마리의 반려견 주인이 결국 상대가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비에 벌금까지 무는 일이 있습니다. 왜 물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세 마리를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벌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의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A씨 67세입니다. 최근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가 마주친 B씨 56세인데요. 강아지에게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에 따라서 이 불복을 한 A씨는 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왜 300만원이나 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잘못이 난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즉 물린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에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 내역 등의 진술과 내용을 일치한다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약식 명령액보다도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즉 500만 원에 소송 비용까지 다 들어가면 돈 1000만 원 날라간 거죠. 법 쪽에서는 가장 또 생각하는 게 뭔가요? 잘못을 깨닫는 뇌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 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의 발생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서울 위주로 경기 지역은 다 그렇죠. 물론 지방도시를 가면 조금 수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을 이용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손발이라는 개념으로서 내가 타고 다니는 하나의 그냥 신발 역할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성공 여부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동차가 소형이라고 무시를 한 걸까? 아니면 타당한 불만일까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경찰은 일반 주차 구역에는 주차 못하나요? 어이없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글의 작성자 A씨는 대형마트 근처 뷰티샵 건물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상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자리가 있어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A씨는 곧 옆 승용차 차주에게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옆에 승용차 차주가 창문을 내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경찰은 소형 구간에 주차를 하세요 라고 했다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또는 주차가 만차이면 모르겠으나 만차도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기도 하고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며 제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그분이 내리길래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되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승용차 차주는 A씨에게 더 짜증을 내면서 아니 경찰은 소형차 구간에 주차를 해야 되죠? 라고 거듭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주차할 곳도 없는데 경찰은 소형차 구간에 해야지 여기다 한다고 더 짜증을 내면서 말하더라며 이리저리 빈 주차 공간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을 들어오는 입구부터 제 옆에 다른 곳들의 주차 자리도 빈 곳이 있었다고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연세도 40대 중반에서 50대로 보이더라. 제가 한참 어려 보여서 시비를 거시고 싶으신 것인지라며 그분이 하고 싶던 자리에 주차를 먼저 해서 기분이 언짢으신 건지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울러 A씨는 승용차 차주가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갔다고 토로를 합니다. 사진 보시면 정말 대충 해놨죠. 차선을 물고 주차선을 물고 그냥 세우는 거죠. 그는 결국에는 저보다 늦게 내리신 그분이 주차를 이렇게 하고 갔더라. 옆에 자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퀴를 틀어놓고 바짝 붙이고 가는 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며 주차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에는 A씨 차량 옆으로 BMW가 주차돼 있었는데 해당 차량은 A씨 차량 쪽으로 바짝 주차한 뒤 바퀴까지 틀어둔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차 자리 분명히 많습니다. 정차 자리가 있고 장애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핸디캡 자리예요. 그런데 경차 자리든 일반차 차량이든 자리는 한 좌석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경차 자리에 큰 차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돌다 보면 경차 자리에 큰 차를 대놓기 때문에 머리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경차 자리에 큰 차를 세우는 사람들도 잘못하고 경차 자리가 아닌 일반 차량 자리에 경차를 세우는 것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경차 자리에는 경차만 세우고 일반 차 자리에도 경차가 세울 수 있는 게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요즘에는 이렇게 쉬프트 기어를 갖다가 넣으면서 운전하는 차에 수동 자동차가 없습니다. 수동 기어가 거의 없죠. 볼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처음부터 배우고 할 때부터가 오래전부터 수동 기어의 자동차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잠깐 쓰면 좀 신경 쓰이죠. 긴장도 하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해서 자동 기어 변속기의 차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 잊고 기어를 피해 놓지 않고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정확하신 분들인데요. 가끔 저도 합니다. 그렇게. 피에다가 기어를 놓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그냥 드라이브인 상태 뒤에다가 놓고 시동을 끕니다. 그럼 핸들이 잠기죠. 자, 요즘 점점 자동차들이 기아봉, 오른쪽에 있는 기아봉이 단추식으로도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깜빡 잊어먹으면 그렇게 합니다. 수십 년간은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어의 위치는 P에다가 꼭 놓고 내려야 될 일이 하나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후에 기어를 주행 D 상태, 드라이브 상태에 놓은 채 차에서 내리던 60대 여성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A씨는 주차한 뒤에 주행 기어를 주차 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A씨가 하차를 하려고 열어뒀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에 따라 열렸던 문이 닫히면서 그 사이에 A씨의 몸이 끼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사고 차량의 핸들은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었던 터라 왼쪽 앞방향으로 나갔고,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슴 쪽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 같으면 가슴 쪽에 차 도어가 물린 상태에서 꼭 끼어서 있었으면 심장 압박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해가 발생을 할수 있는 거죠. 이후에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CCTV, 차량 기어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들어보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밥을 언제 먹었는지,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내가 몇 시에 나왔는지, 내가 타고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깜빡깜빡 잊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TV 리모컨을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놓고 문을 닫는 일도 분명히 많은데, 운전을 하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깜빡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하던 일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만 더 장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공 눈물 쓰십니까? 저는 씁니다. 매일같이.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이다 보면 세상에 먹는 물서부터 먹는 반찬, 밥, 또 주변에서 모든 용기가 이런 용기들이 대부분인데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인공 눈물을 쓰실 때첫 방울을 넣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인공 눈물 첫 방울서부터 사용할 경우에 연간 수백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안구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일 고대 안암병원의 김동현 안과 교수 연구팀은 항문에서 시판 중인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눈물 5개 제품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회용 2개, 일회용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첫 방울과 나머지 용액의 미세 플라스틱 수준을 정밀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종의 인공 눈물 첫 방울 중에서 8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투명한 섬유질 플라스틱 조각으로서 크기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긴 합니다. 0.001mm가 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첫 방울의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 수는 30mm당 평균 0.5개였으며 첫 방울을 제외한 나머지 용액에서는 평균 0.75개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번째 방울까지 제거하면 남은 용액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30mm당 0.14개로 현저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하루에 4번 첫 방울부터 사용할 경우에 연간 73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안구에 직접 노출되지만 두 방울을 버리고 사용을 하면 연간 노출량이 200.4개로서 크게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눈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결막, 혈관, 비강, 눈물샘 등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1시간 이내에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관과 뇌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현재 식약처는 인공 눈물을 개봉한 뒤에 첫 한 방울을 버리고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 두 방울 이상 버리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왜? 버리는 게 아깝죠. 한 방울 쓰자고 세 방울을 버리면 네 방울을 한 번 쓸 때마다 써야 되는데 사실 아깝죠.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병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반찬통도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또 치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치실을 사용하시기 전에 양치질을 하신 다음에 쓰시나요? 양치를 하신 후에 깨끗한 마음으로 쓰시나요? 언제가 좋을까요? 모르시죠? 하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평소 치아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A씨는 양치질을 한 뒤에 치실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를 닦아서 기본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편이 치석 제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양치질을 하기 전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팀은 참여자들에게 2주간은 치실을 한 뒤에 칫솔질을 한 뒤에 치실을 사용하도록 했고 다른 2주간은 칫솔질 전에 치실을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양치질과 치실질을 하기 전에 48시간은 이를 닦지 못하게도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각 단계에서 치실과 양치질을 하기 전후로 치태와 치아 불소량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치실을 먼저 사용하고 양치질을 했을 때 구강 내의 치석량이 전반적으로 상당량 감소를 했고 불소 농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양치질뿐만이 아니라 치실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실을 병행 사용하면 치석이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칫솔질만 할 때보다 충치 예방 효과가 무려 40%나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실을 하지 않으면 치석이 쌓여서 치아 우식증과 치주염이 생길 위험도 커지는데 이 경우 상태가 악화하면 균이 잇몸 혈관을 통해서 몸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치실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양치 전에 먼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성인뿐만이 아니라 유치가 나기 시작한 30개월 이후의 어린 아이부터 치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스스로 치실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편 치실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치실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 사이에 있던 이물질이 혹은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면서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잇몸이 늘어나거나 구멍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미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경우라면 치실뿐만이 아니라 치간 칫솔까지 사용을 해서 치아와 잇몸을 꼼꼼히 닦아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필링이 그렇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영상 같이 올려드린 여기민 하신 분들에 대한 영상의 인터뷰 내용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찬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센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